수도권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죠. 지난달 26일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바꾸기로 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만 일단 적용되고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자, 이런 상황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들 많이 지치고 힘들겠죠. 무엇보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좋은 교사 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교사 운동 김영식입니다. 네, 좋은 교사 운동 현직 교사들이 모인 곳이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들도 어수선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2학기 시작 전에 이제 등교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학사 운영 계획 좀 세워놓았었는데요. 네.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했었고요. 요즘에 실시간으로 화상의 어플 이용해서 조속리하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모든 학교가 또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이 멈추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또 들어오면 화면 꺼놓고 있으니 네.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교실에서처럼 이렇게 앉힐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많이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수도권이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가 재개되는데 네. 하지만 이것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원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상황 보면서 다시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그러고 원격 수업했다 등교 수업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학부모도 힘드시지만 학생들한테 실제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이 사실 제일 고생이죠. 학교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신체리 때문에 학교에 망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3, 4개월 학교 생활하고 나면 또 한 달 정도 쉬고 이게 그동안 흐름이었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이니까 어디 한 군데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우리 저학년 학생들은 사실 혼자서 수업 따라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해보는데 부모님이 오시면 또 좀 의심스러우니까 저녁에 또 시키는 거고 주말에 네. 또 시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스트레스 또 애들도 스트레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 고학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데 네. 왠지 자기한테 시간은 되게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자책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네. 스트레스들이 불안해하고 예, 좀 많이 있고요. 네. 또 사실 우리 교사들이 봤을 때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과거와 네. 다르게 그 중간층 학생들이 좀 예전보다 학습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아이들은 교실에 있다 보면 그냥 옆에 친구들 이렇게 따라 보면서 공부하기 싫다가도 친구 따라 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잘 쫓아왔던 아이들인데 친구도 없고 하니 혼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원격 수업이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신문에서 이런 얘기 받은데 지금의 학습 격차는 이제 학업 성취 격차가 아니라 학습 동기 격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격 수업은 고도의 그 자기 절제력, 높은 학습 동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네. 그게 부족한 아이들은 이걸 혼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에서 좀 지쳐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교실에서 있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실 화상 수업에서 자기 얼굴 노출 꺼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성향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앞으로 또 아이들 사회생활 하려면 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또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학교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됐던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온라인 이런 속에서는 그냥 자기 성향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좋은 교사 운동에서요. 학습결연 119 캠페인 시작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거예요? 이제 대면 활동이 이제 원활치 않다 보니까 사실 네. 어떤 학습 지원 대책 또 프로그램도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한 번 더 찾아서 다시 만나서 가르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검하고 찾고 만나고 한 번 더 가르치고 이렇게 총 4단계로 한번 저희가 구분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뭐 동영상 콘텐츠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네. 이미 좀 점검을 하거든요. 뭐 출석 체크도 하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하는데 이게 뭐 교실에서도 필요했던 일이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세심해야 된다, 세밀해야 네. 된다 이런 생각에서 네. 한 번 더 점검하자 이런 요청들을 우리 현장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점검하다가 어려움 느낀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자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움 느낄 때 네. 스스로 먼저 막 다가와서 저 어려워요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교사들이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네. 된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만나자라는 거죠. 네. 학습 지원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와의 만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등교가 가능해지면 좀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좀 주기적으로 만나자라는 거고요. 등교가 어려워지면 좀 온라인의 여러 방법들, 어떤 선생님은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어떤 선생님은 그 화상의 어플 열어놓고 나서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찾아와서 그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이제 네. 세 번째 단계 만나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가르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이고 좀 주기 시간을 정해놓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아이와 함께 약속을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점검하고 좀 더 선생님이 좀 더 가르쳐 줄 테니까 선생님 해볼래 했을 때 아이들이 동의하면 또 학부모님 동의하면 네. 그 시간을 정해놓고 뭐 등교일에 나와서 있다가 좀 더 있다가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나면 너는 무조건 끝나자마자 학교로 와.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날 학습 점검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추가 지도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이걸 좀 더 확산시켜보자. 사실 이거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또 확산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께 이 4단계 말씀드리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들 참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네.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원격 수업하려면 뭐 스마트 기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지원이 충분히 됐나? 이 질문 마무리 이 질문으로 드릴게요. 일단 저소득층 경우에 사실 1학기 때 인터넷 지원이라든가 기기 대여 같은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스마트폰 수준에서는 대부분 보급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수업 듣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신기하게도 애들은 스마트폰이 더 편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보기만 할 때는 그래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면 자료도 찾고 자기 생각도 쓰고 하려면 네. 좀 더 좀 뭐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보급들을 좀 하려고 하고 네. 또 이 학생들은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내서 네. 좀 별도의 만남을 갖고 좀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간 네. 관계상 오늘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 김영식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